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22의 긴축 움직임으로 인해 하락한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속되며 이번 주 들어 4거래일 내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4천원을 깨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역시 장중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8천만 달러 적자로 흑자 기조가 2년 만에 깨지면서 한국 경제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마저 꺾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단 운송 거부 총파업 사태 나흘째인 10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안전 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반도체 실적이 또 한 번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에 미달한 가운데 하반기를 앞두고 DRAM 출하량이 늘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를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정제마진이 올해 들어 두 달째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오면서 국내 정유사는 봄철 전기 보수를 고려해도 80%대 높은 가동률로 정유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가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선진국 지수 후보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박, 참외 등 국내 여름 제철 과일마저 치솟는 물가에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여름 과일 대표격인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전날 기준 22,232원으로 지난해 17,308원보다 28.4% 올랐습니다. 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13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14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고 OPEC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15일에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IEA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되고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는 BOE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17일은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들어가며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경제지표입니다. 13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기대조사가 발표됩니다. 14일에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5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6월 GEW 경기기대지수가 발표됩니다. 15일에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5월 수출입 가격 지수, 6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6월 NAHB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5월 실업률, 유럽의 4월 무역 수지,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16일에는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여는 경기 전망 지수, 5월 주택 착공 건수, 5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고 중국의 5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17일에는 미국의 5월 산업생산, 5월 설비가동률, 5월 12 경기선행지수, 유럽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ECB의 강한 긴축 의지를 확인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환율과 유가가 급반등했고 외국인 수급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이렇다 할 국내 증시 자체적인 모멘텀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가 둔화되면서 지수가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를 지나가면 시장에서 우려하던 물가, 금리 등 빅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시장이 이번 주에 이미 조정을 받은 만큼 FOMC를 통해 향후 연준의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금 확보 전략을 유지하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수가 2500선 중반에서는 반등했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2600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이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